안녕하세요, 레탈리아. 요새 이제 유튜버 회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레타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유튜브로 지금 많이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버님들, 레타님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는요. 저희 쇼핑몰 회원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쇼핑몰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레타님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늘은 그 타란툴라 초심플 세트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진짜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지금 처음 키울 때 화이트니를 많이 키우게 되는데요. 보통 대형종들, 그러니까 중대형종들 유체를 많이 키우게 되는데, 처음 스파에서 유체가 됐을 때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그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봤으니까 좀 코딱지만 해요. 정말 코딱지만 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런 애들을 초보자들이 좀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초보자들은 몰라서 세팅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에코호스를 많이 쓰시는데, 에코호스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하이단지에서 그거 쓰지 마세요. 정말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거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쓰지 못하다가 손가락이나 아니면 핀셋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찾기 위해서 뒤적뒤적뒤적 거리다가 애들이 짓눌려서 터져서 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의 초보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탈출했네 라고 하는데, 탈출했을 때는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탈출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고객님들이 찾다가 짓눌러 죽인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젖어있는 바닥지에, 특히 에코호스나 뭐 질석이나 이런 젖어있는 바닥지에 짓눌려 버리면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더 특히 뭐 이게 형체가 잘 알아보기 힘들어서, 너무 작아서 잃어버릴까 찾지 못하다 보니까 탈출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탈출보다는 실수로 죽이시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런 초심플 세트, 그냥 간단하게 스펀지 하나, 이 스펀지가 그 바닥재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바닥재 역할을 해주면서 습도 유지되고 물그릇도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세트로 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3단 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에서 키우셔서 어느 정도 한 2cm, 3cm, 4cm까지도 키울 수 있어요. 이 통은요, 유체 때부터 뭐 별건 없고. 보통 이제 스펀지, 뉴 스펀지,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습도 유지용으로 많이 쓰는데, 애들한테 괜찮아요. 보통 이거는 집에서 뭐 간단하게 카타칼로 적당량 잘라주시면 이렇게 썰려요. 잘 썰렸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좀 더 크게 썰어도 상관없어요. 보통 자기가 적당한 양으로 썰고 나머지는 나중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또 쓰시면 돼요. 저번에는 이제 분무기로 했는데, 분무기로 자꾸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안 적셔요. 다 적셔야 되는데 적시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다 적고 그 다음번에 좀 말랐을 때 물을 뿌렸을 때는 물 흡수가 빠른데, 다 젖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물을 뿌리면 물이 튕겨나가거나 잘 안 젖어요. 그래서 꼭 다 적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 포인트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물에 담그시면 쭉 끝! 엄청 빠르죠? 물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라서 그래요. 벌써 다 젖었어요. 그러면 이걸 꺼내셔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넣어주시면 돼요. 요즘 제가 세트물에 조금 초보자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 좀 키우시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물을 급여를 해요. 물이 말랐다 싶었을 때 3, 4일에 한 번씩 관리하시는 거 아시죠? 물이나 밥은 3, 4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뿌리다 보면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물이 흘러나와요. 이 옆에 이 스펀지를 넘쳐서 흘러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요새 세트물에 얘나 질석이나 미니숯, 네, 미니 숯조각 있죠? 참숯조각을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요즘은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이거 바닥재 전체 깔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세트물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넣어드리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트물에 사진 첨가해드릴게요. 첨가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게 조금씩, 네, 이렇게 살짝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숯은 씻어 쓰셔야 돼요. 지금 드리는 거는, 아니다, 저희가 담아드리는 거는 씻어서 제가 담아드리고 있네요. 이 씻어서 해놓은 건데 가루가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몇 조각만 넣어주시면 돼요. 몇 조각만.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원래 뭐 기존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세트물을 넣었으면 좋은데, 왜 안 넣었냐? 이게 좀 애매해요. 아주 작은 개체들은 보시면, 가까이 비칠 수 있나요? 비춰지나요? 안에가 비춰지나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타란툴라 화이트니 유체가 들어가 있어요. 파에서 막 탈피한
막 탈피한 건 아니고 한번 탈피해서 유체가 된 화이트닝. 뭐 네타님들은 이걸 찾을 수 있겠나요? 보이나요? 개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보이죠? 잘 찾기 힘들 거예요. 지금 자꾸 영상이 멈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질석도 약간 색깔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건드시면요 나 올라왔죠? 움직이는 거 보여요? 예. 보여요? 네. 네. 보이죠? 지금 얘가 숨어있어서 엉덩이만 보이다 보니까 여기도 질석도 보면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섞여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본다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뒤적거려버리면 절대 안 돼요. 얇은 뭐 이쑤시개나 아니면 뭐 핀셋 같은 걸로 한쪽에 없다고 판단되는 데부터 살짝 드러내셔야지 찰 수 있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트물을 얘 맞는 거예요. 만약에 얘만 물을 뿌리실 때 적당한 양으로만 뿌리신다 그러면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질석이나 숯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아 하다가 넘쳤다 싶으면 조금 뿌려 놓으셔도 되고요. 네, 처음부터 뿌려 놓으셔도 되고 근데 작은 애들은 웬만해서 보이지 말게 이건 안 넣으셔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세트물에 지금 보시면 아 이 세트물이 아니죠. 이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이트닝 작은 거 개체 여기도 지금 개체가 유체가 있어요. 화이트닝이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보다 작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작은 기본 되는 종인데 지금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나마 여기가 질석이 입자가 좀 작은 거여가지고 잘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뭐 화훼단지에서 사시는 뭐 이상한 바닥재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걸 쓰신다 그러면 또 안 보여요. 숨어버리면 지금 여기 있죠? 움직이자. 네. 이렇게 에코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에코스예요. 에코스에서 타란툴라를 키우시는데 이것도 많이 써요. 그냥 바닥재로 일반적으로 아 난 눈이 좋아서 이거 에코스 쓰셔도 되겠다 한다 그러면 이 에코스를 쓰시는데 지금 보시면 에코스가 지금 젖은 상태예요. 완전히 젖은 상태인데 지금 물기는 없죠? 네. 만지면 물기는 나와요. 근데도 물이 찰박찰박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간단하게 저희가 쓰는 해면 스펀지를 얇게 잘라서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용도냐면 여기다가 먹이도 주셔도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육장 내에서 습한 데 건조한 데를 나눠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물은 내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생물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사육장 내에 자기가 너무 습한 바닥재가 싫다 그러면 위에 올라올 거고요. 자기가 좀 습한 게 좋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 숨고 싶다 그러면 이 안으로 네, 해면 스펀지 아래로 네, 들어가서 숨을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키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세트물이 아닌 그냥 이 에코스 사용할 때는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되게 얇게 썰었어요. 얇게 그냥 가위로 그냥 척 자르면 이렇게 얇게 돼요. 얇게 해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 환기구멍은 원래 솔직히 이렇게 많이 뚫어주셔야 되는데 아, 저희 세트물이나 저희 유체통 뭐 여러가지 사육통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다 철망형으로 돼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돈 아깝다고 안 쓰시고 그냥 피클통에 쓰시는 분들 계셔서 이 피클통을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뚫으신 거 보면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작은 구멍은 뭘로 했냐면 저희 사기초 사육 기초 세트 재료라고 해서 사기초라고 이 핀이 있는데 이건 집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핀이 없다 핀이 없으면 바늘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뽕뽕뽕뽕 몇 군데 뚫어주셔야 돼요. 환기구멍을 뚫어줄 때 많이 뚫어주시는 걸 저 추천하고요. 보통 브리더들은 많이 안 뚫어요. 브리더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뚫어요. 그거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건 브리더들이나 좀 전문가들이 좀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물이 빨리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데 초보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3, 4일에 한 번씩 보시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대신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히팅장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열 쓰시면 죽을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지열을 쓰지 말고 공기가 데워져서 이 사육장을 데울 수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에서 하시는 게 좀 안전해요. 위에서 위에서 열이 내려와야지 습기가 많이 안 맺혀요. 근처 밑쪽에서 열이 올라가면 습기가 확 맺혀요. 아 나 그게 싫다 그러면 통을 사세요. 네 통 여러 개 통 있죠? 네, 좀 더 안전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저희가 쓰는 망은 되게 입자가 더 가늘어요. 일반적인 철망보다는 입자가 더 가는 걸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텐이에요. 좀 고가 일반 철망보다 많이 비싸죠. 이 스텐으로 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물이 젖어도 녹이 쓰지도 않고 입자가 작아서 이런 작은 코딱지만 하는 일도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여기다 이런 통에다 쓰시면 되고, 이 세트물은 보시면 타란툴라 문양이 있어요. 이 타란툴라 문양이 있어서 이쪽으로만 환기 되는데, 뭐 배해성들은 이 정도 환기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세팅해서 사육하시면 됩니다. 먹이는 어디다 주느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저희 세트물이 아니라 쓰신다 그러면 먹이를 잘라서, 미럼을 잘라서 귀뚜라미를 축여서, 뭐 미럼을 머리를 눌러서 먹이 주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영상으로 소개해 줄 거고요.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여기 윗부분에다가. 그러면 곰팡이가 피더라도 거기 여기만 살짝 피고 말아버려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에코스를 쓸 때 문제점이 여기 바닥이 다 전체가 젖게 돼 있어요. 사육장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전체가 젖는데 이 부분에다가 먹이를 잘라서 놔두시면 100% 곰팡이 핍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곰팡이 쫙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할 경우는 예, 생물까지도 죽여버려요. 곰팡이가 퍼져서. 그래서 네, 이런 거 하나 놔두시고, 해면 스펀지야 놔두시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세트물, 저희가 초심풀을 이렇게 작은 유체들이나 이런 애들 키우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놔두신 거는 여기다 놔두시면 곰팡이 펴요. 왜? 젖어있잖아요. 얘는 바닥재 겸, 물그릇 겸, 네, 습도 유지 겸 용으로 놔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육장 내에서 제가 세팅한 거에서 젖지 않은 부분은 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 바닥재에 따른 바닥재가 없는 이 사육장 바닥면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루 정도 지나서 빼주시는데 먹이는 무조건 준날 저녁 8시 뭐 학원 갔다 와서 줬다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 그 다음 이유가 아니죠. 그 다음 날 저녁 8시에 하루 정도 놔두시고 빼주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 좀 그러니까 성격이 좀 소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숨을 여는 습성, 바로 사냥을 안 하고 숨어요. 자꾸 숨거나 먹이를 줬을 때 놀래가지고 어딘가에 숨어있거나 아니면 웅크리고만 있지 먹이 사냥을 바로 안 해요.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먹이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먹이 사냥을 못할 때에는 꼭 저렇게 놔두시고 저녁 시간 동안, 새벽 시간, 하루가 지날 때 24시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새벽 시간에 조용해질 때나 이럴 때도 먹이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시고 그 다음날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루 뒤 이틀, 3일 놔두지 않고 하루에 빼주냐? 하루 이상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그 전부터 썩기 시작하겠죠. 근데 더 심하게 썩고 곰팡이가 피고 그걸 놔두시면 특히 에코스나 이런 거 쓰실 때 확 퍼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상은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먹이를 먹었건 안 먹었건 빼서 버리셔야 돼요. 뭐 이건 또 한번 다시 다른 먹이 주는 영상, 먹이 주는 방법, 뭐 물 주는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할 때, 유체 관리하는 법 소개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먹이 주시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딱딱하게 굳거나 아니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휴지 같은 거를 조금 말아서 핀셋으로 잡으신 다음에 닦아내세요. 닦아내시고 네, 놔두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하시고 관리하시고 먹이 주시고 물 주시고. 물 주실 때도 보시면 아까 분무기를 한번 보여줬죠? 뭐 주사기 하셔도 돼요. 물을 조금씩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하고면 이 스펀지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랑 젖었을 때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거 한 번만 해보셔도 아 이게 지금 많이 젖었구나 라는 감이 와요. 그냥 그 정도만 적셔 놓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물그릇 겸 바닥재 겸 습도 유지 겸 다 해주기 때문에 됩니다. 보통 작은 개체 관리할 때는 이런 걸 넣지 마세요. 아까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숨어 있으면 뭐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네, 안 보여서 특히 초보자들은 금방 찾지 못하고 이거를 다 뒤져버려요. 털어서 뒤지건 아니면 손가락으로 뒤지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터지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네 잘 보이는 거 하나 세팅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에코스 세팅 해주거나 그냥 스펀지 이게 하나만 쓰시는 걸 권장해요. 하나만 쓰셔도 물만 넘치면 아 물 넘쳐서 내가 이 바닥재는 지금 쓴 질석이란 바닥재랑 뭐 참수 쓰고 싶지 않다 그런다 그러면 휴지로 물 나온 거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육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사육하셔도 여기서 1cm, 2cm, 3cm까지 이 스펀지 하나만으로도 예 관리가 되니까 몇 개월 되겠죠? 몇 개월 동안도 네, 사육이 가능해. 그리고 이 스펀지는 많이 좀 더러워져서 하면 물에 흐르는 물에 뽀짝뽀짝뽀짝뽀짝 손으로 누르시면 씻어져요. 근데 너무 했는데도 씻어지지 않고 더러운 게 많이 묻었다 그러면
아까 남았던 거 잘라서 다시 또 세팅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 타란툴라를 옮겨줘야겠네, 한 마리. 항상 사육장 옮기실 때는 얘가 타란툴라가 내려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부분, 지금 스펀지 부분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핀셋으로 건든 거예요, 살짝. 네, 건드렸더니 갔죠? 네, 갔네요. 움직였죠? 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기실 때 주의사항은 통! 큰 통에다가 넣어놓고 옮기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영상 촬영 때문에 지금 큰 통을 안 갖고 왔는데, 큰 통에다가 이 통을, 새로운 사육통을 놔두시고, 기존에 있던 통을 가지고 움직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뚜껑을 꽉 닫으시면. 주의사항! 초보자들이 또 하는 문제점이 이 뚜껑을 닫고 열을 때예요. 닫고 열을 때 우선 생물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열고 닫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하는 경우 가끔 뚜껑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요. 뚜껑을 놔두시고요. 어디 갔지?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딘가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또 절단. 여기가 뚜껑을 닫고 열 때 얘네들이 올라오면요, 뚜껑을 닫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요 핀셋이나 아니면 손으로 톡 건드세요. 건드면 지금 옮길 때랑 똑같죠.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손가락이나 아니면 핀셋으로 살짝 건드시지 놀래서 뚜껑을 닫으시다가 얘가 위로 나오면서 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껴서 발이 절단되건 몸이 절단돼서 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때 뚜껑 열고 닫을 때 얘가 개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 뚜껑을 닫을 때 만약에 위에 올라와 있으면 건드려서 핀셋으로 건드려서 아까 사육장 옮기는 것처럼요, 타란툴라 이동할 수 있는 방법 톡톡톡톡톡톡 대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고요. 톡톡톡 건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난 걸 확인하고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이러면 이 사육종 초심풀 세트에서 유체를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심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세팅할 수 있고, 초보자들이 쉽게 관찰도 되고, 초보자들이 또 쉽게 관리, 사육 다 돼요. 타란툴라도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성들 이렇게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작은 코딱지만한 것들은 무조건 핀으로 뚫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핀 뚫다가 설명드리다가 만 건데 핀으로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핀으로, 바늘이나 핀으로 구멍을 많이 뚫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탈출하는 경우에요.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키웠건, 1년을 키웠건 잘 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시는 분이 계세요. 송곳으로. 환기 잘 되라고. 빵 뚫어놓으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빵빵 뚫려요. 뚫어놓으시는데요. 이거 핀 절대 송곳으로 유체들을 쓰지 마세요. 유체가 1cm 이상. 최소 1.5cm 저희가 판매할 때 기준으로요. 1.5cm나 2cm 됐을 때 그때 송곳으로 뚫는 건 괜찮은데, 지금처럼 코딱지만한 것들 막 스파에서 막 유체가 된 애들, 그런 애들은 몸이 되게 작아요. 몸이 작아서 100% 나와요. 여기다 놔두시면 100% 나와요. 저희한테 넘겨주신 브리더님들도 구멍 이렇게 뚫어서 갖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도 뭐 바로 옮겨주려고 하긴 하는데 죽이시네요. 네, 이렇게 지금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유체들을 담아 오신 분 계시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집에 있는 것도 탈출하고 저희한테 온 것도 탈출을 해요.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애들 옮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발견하면 다 막아버리는데, 막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다시 벌어진 틈을 막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돼요. 조명 구멍 살짝 나는데, 보통 이걸로 절대 뚫지 마세요. 작은 개체, 뭐 환희 유치에나 뭐 타이거 럼프, 뭐 소형종들 있어요. 소형종들 걔네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는 길 수 있어도 몸이나 엉덩이를 봤을 때 부피가 작으면요, 걔네들이 몸을 움츠릴 수 있어요. 움츠려서 기어 나와 버려요. 100% 나와요. 네, 한 100마리 놔두면 한 10마리 정도 나온다고 치면 된다 하면 돼요. 그게 빠른 시간 놔두고 장시간 두시면 다 탈출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초보자들이 처음 키워서 나 환희가 저렴하고 환희 키우고 싶어 계속 키웠는데 구멍을 송곳으로 환기구멍 많이 내야지 하면서 송곳으로 빵빵빵빵빵 뚫어놓으시면 100% 탈출하니까 무조건 핀 아니면 바늘 이걸로 뚫으시면 돼요. 이 핀은 앞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쓰셔도 돼요. 똑같은 크기예요. 핀은
저희가 사기초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주사기, 핀, 쪽가위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사셔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집에 많아요. 이런 핀들 찾아보시면 핀으로 구멍 뚫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피크통 쓰실 때는요. 피크통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피크통은 그런 거 놔두고 귀찮고 뭐 온도 맞추는 것도 귀찮고 뭐 한다 그러면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들 예,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통들을 구매하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 피크통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피크통은 브리더들이나 샵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이것들 전문가들 외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왜냐? 개체가 많기 때문이에요. 개체가 많아서 솔직하게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2,000마리, 3,000마리 놔두시면 네, 공간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통에다가 담아놓는 거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작은 통에 담다 보니까 자꾸 이 작은 통들이 타란툴라의 크기에 뭐 4배, 5배 뭐 이렇게 해서 좀 작은 통들이 좋다 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사육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좋은 거지 초보자들은 특히 이렇게 에코스 쓰셔가지고 에코스에서 작은 통에서 담아놓으시면 곰팡이 딱 특히 먹이 눌러서 죽여서 12,000 잘라주시거나 넣어놓고 놔두시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곰팡이 범벅돼 버려요. 그러면 타란툴라가 그거에 감염되고 바로 죽지 않더라도 네 바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탈피할 때나 이럴 때는 바로 죽어버려요. 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곰팡이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작다 보니까 곰팡이 폈을 때 도망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작으면 솔직히 성장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추천은 안 드려요. 얘가 관리가 잘못됐을 때 초보자들이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하겠죠? 이때 네 곰팡이균 감염돼서 곰팡이가 퍼져서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좀 큰 통에서 애가 도망갈 수 있는 공간 같이 돼 있는 것들 그런 유체통에다 키우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요. 초보자들 아 나는 정말 자신 있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이 통은 작은 통 공간 그러니까 작은 부피로 저희가 많은 개체들 저희 말고도 외국 브리더들이건 전문가건 어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체가 많기 때문에 작은 통에 담는 거지 굳이 공간이 넓고 한다 그러면 큰 통이 관리하기 편해요. 더 그리고 전문가들도 로스율을 일으켜요. 로스라는 건 죽는 거 죽어나가는 걸 알면서도 관리를 이렇게 가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네 근데 장점은 네 빨리 커요. 솔직하게 작은 통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긴 빨라요. 네 빠르기 때문에 좋긴 한데 초보자들이 관리하시기에는 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죽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초보자들은 실수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네, 작은 통에 키우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정도 뿅!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통에서 키우시는 걸 권장을 해요. 통 왜 집에 처음 키우시는데 한 마리 키우시는데 굳이 공간 때문에 이런 작은 통에 키울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타란툴라가 보통 주실 때 먹이 주실 때 보면 가까이 줘요. 타란툴라 있는 근처에다 주시긴 하는데 여기 땅바닥에 놔둬도요 하루 지나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네 냄새 맡고 가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뭐 크다고 해서 얘가 여기 가는데 뭐 한나절 걸리지 않죠? 다 지금 보시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몇 초면 움직여요? 몇 초면 돌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통 작은 통 하지 말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넉넉한 통에 그리고 환이나 이런 거 너무 작은 걸 키우신다 추천은 좀 1.5cm, 1cm 이상 되는 걸 처음 키우시면 키우는 걸 권장드리고요. 너무 작은 화이트니 싸다고 예, 싸가지고 분양받아서 키우신다 그러면 좀 그냥 스펀지 하나만 가지고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세트가 있으니까 이런 데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 하얀색이라 눈에 잘 떠요. 네, 타란툴라 어딘지 바로 보이니까 이런 데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추가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타님 안녕. 네타 여러분 안녕. Thank you.